문경 찻사발 축제와 영주 선비 축제가 연휴 마지막 날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도심으로 축제장을 넓히고 또 관광객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어느 때보다 알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국내 경기 침체와 해외여행의 추세다. 잦은 비와 강한 바람 등 나쁜 기상 여건 탓에 관광객이 15만 명으로 예년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내용 면에서는 여느 때보다 알찼다는 평가입니다. 찻사발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사기장의 하루 체험에는 100명의 참가자들이 사토 채취와 도자기 빚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사리 손의 외국의 아기에서부터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축제의 참맛을 즐겼습니다. 올리는 것도 재밌고 만드는 것도 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특히 1박을 하는 관광객을 위해 시가지에는 저녁에도 찻사발 행사가 열리고 관광객은 도자기와 특산품을 구매하며 문경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애들한테 체험도 하게 해주고 이런 전통과 어떤 역사를 알게 해주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축제는 한중일 도외인이 참여하는 국제교류전이 열려 축제의 외인을 넓히고 품격을 높였습니다. 또 찻사발의 실제 수요자인 전국의 차인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려 찻사발 축제의 산업화를 꾀하면서 도예가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에는 평가에 의존돼가지고 정답만 바라보고 했던 이 축제를 이제는 도예가들이 진짜 해볼 수 있는 해보고 싶은 그런 축제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찻사발 경매와 찻자리 경연대회, 말차 만들기 등의 행사도 곁들여져 축제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영주의 대표 축제인 한국선비문화축제도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선비문화대제전으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